지난 주간 특별집회 셋째 날 저녁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신 여러분들 끝까지 충성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분명 고통스러운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가신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도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그리고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그동안 입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쉬운 길, 넓은 길, 편안한 길을 찾아다녔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난 중간 셋째 날 저녁 집회로 우리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날마다 나를 고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그동안 주만 하나님 쉬운 길을 찾아가고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길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직접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피 흘리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을 쫓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내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라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주 그대로 사랑.